자, 천천히 둘러보세요. 그럴 여유가 있으시다면요. 드릴 말씀이란 바로 저희 조직 벌처스에 관한 거예요. 강남 지하에 벌처스의 재머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기억하시죠? 그것 때문에 헤카톤 케일의 존재가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어요. 실은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본부의 컴퓨터를 좀 뒤져봤어요. 약간의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해서 말이죠. 그리고 결국 알아냈어요. 며칠 전에 벌처스의 작업원 20여 명이 강남 지하에서 어떤 작업을 실시했다는 사실을요. 벌처스의 작업원들이요? 그래서 제모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었던 거군요. 네. 하지만 지하에서 그들이 무슨 작업을 했는지까지는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요. 작업에 참가한 사람들한테 연락을 취해보려 했는데 20여 명 전원이 연락 두절 상태였거든요. 이건 내 직감이지만 아마도 그들 전원이 누군가에 의해 숙청된 것 같아요. 숙청이라니? 그럼 그들이 모두 죽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딘가에 감금됐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건 무리 같네요. 현재 상황에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헤카톤 케일과 벌처스가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기태 의원도 이 일에 가담했을 게 분명해요. 작업원들이 지하에 들어갔을 때 강남을 담당하던 요원은 그였으니까요. 어때요? 중요한 정보죠? 김유정 의원님께도 이 사실을 전하시죠. 근데 아저씨, 괜찮은 거예요? 아저씨도 벌처스의 멤버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이전에 나는 한 명의 사람이에요. 전직 클로저이기도 하고요. 차원종과 결탁하는 자들은 용서할 수 없어요. 설령 그게 내가 속한 회사라고 해도 말이죠. 고마워요 아저씨. 처음에는 수상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아, 그 낯간지러운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가서 김유정 요원한테 보고나 드리세요. 저도 좀 더 조사를 해보고 있을게요. 죽지는 마시라고요. 김유정이에요. 필요한 걸 말씀하세요. 그래, 벌처스의 작업원들이 강남의 지하에 들어갔다는 거지? 당시 강남을 담당하고 있던 김기태 요원은 이를 방조한 것은 물론 심지어 그들에게 협력했을 가능성까지 있다는 거고, 벌처스의 작업원들과의 연락이 불가능한 지금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기태 요원을 추궁하는 수밖에 없겠어. 하지만 물어본다고 대답해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문제는 그거야. 데이비드 국장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계속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 정도니까 우리가 뭐라고 한들 제대로 대답해줄 가능성은 없겠지. 남은 방법은 그를 무력화시키고 체포하는 것뿐이야. 제가 할게요. 저 말고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난 너한테 그런 명령을 내리고 싶지 않아. 차원종이라면 몰라도 사람을 공격하라는 명령이니까. 그리고 네 힘으로 A급 요원을 상대할 수 없을 게 분명하기도 하고, 가능하면 그건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싶구나. 우선은 국장님께 한 번 더 김기태를 심문해달라고 부탁드릴게.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는 최후의 수단을 쓰자. 아, 그건 그렇고 캐롤이 널 부르고 있었어. 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렴. 김기태 거는 나한테 맡기고 말이야.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의료 지원이라면 제게 맡겨주세요. 마침 잘 왔어요. 당신한테 해줄 말이 있어요. 자, 일단은 보급품을 받으세요.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하죠. 치료해줄게요. 당신의 몸과 마음을.